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지금 여기 농장의 규모는 한 칸에 5m, 10m, 한쪽에 12칸, 양쪽에서 24칸에서 소를 키울 수 있는 축사입니다. 뭐 퇴비사까지 포함해서 600평 정도 축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위탁을 받아서 소를 키워주는 이 축사의 농장주입니다. 이 위탁을 받아서 소를 키우게 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될까, 돈은 어떻게 받고 소를 키워줄까에 대한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소를 키울 수 있는 맥심 두수가 120두입니다. 120두를 받아서 소를 키워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600평에서 위탁은 어떻게 받냐? 위탁은 지역 축협에서도 받고 개인 사료 판매하는 회사 같은 데에서도 위탁을 넣어주고, 위탁은 한우도 있지만 유구 위탁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우를 위탁을 받아서 이 소들이 출하할 때까지 키우게 되는데 소 한 마리당 돈을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식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사육비는 어떻게 되냐? 한 마리당 한 달 사육비가 한 마리당 25,000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120두의 한 달 가격을 계산하면 월급이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위탁을 받았을 때 저의 수입은 한 달에 300만 원이고 1년 연봉으로 치면 12개월 3,600만 원입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세금을 따로 떼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300이 전액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축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소를 키웠던 게 아니고 제가 객지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소를 키워야겠다 하고 축사를 짓고 소를 사서 번식을 시작했었습니다. 번식을 한 5년 정도 했는데 제가 5년 정도 새끼를 내고 숫송아지 나면 팔아서 사료값을 하고 암송아지를 나면 그 암송아지를 키워서 새끼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5년에 걸쳐서 한 50두 이상을 불렸는데, 중요한 거는 소가 돈 회전이 굉장히 느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려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년을 고심한 끝에 위탁을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지금 위탁 4파스째입니다. 한 파스 받으면 보통 2년을 끌고 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4파스째 해서 8년째 위탁을 받아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수입도 수입이고 돈이 나오는 것보다 소들이 늘어나면서 재산은 늘어나겠지만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꿔서 위탁을 시작한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위탁을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고정 수입을 받고 그 외적으로 농사 일들이나 밭농사 그리고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부수적인 수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를 키우시는 분들도 다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 소 키워야지 언제까지 위탁만 할 순 없지 않냐 뭐 이런 소리들도 많이 하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받아서 키우게 되면 사료값이 비싸지고 배지값이 비싸지고 소값이 싸고 비싸고 이런 상황에서 위탁을 받은 농장주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고 머리 아파할 일이 없는 게 또 지금의 상황에서는 장점이 되는데, 그분들의 축산업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축사도 없고 칸은 텅텅 비어있고 소 살 돈은 없고 소를 빚내서 산다 한들 유지해 나갈 유지비도 많이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이 축산업인 것 같습니다. 위탁과 자가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서로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에서 서로 키우는 입장에서의 농장주가 느끼는 점들이나 서로가 개인 간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막 소값 파동에 막 사료값 급등에 조사료값 많이 오르고 소값은 떨어지고 전국 사육두 수는 최대치를 막 넘어가고 이러한 상황에 크게 타격을 안 받고 있다는 점도 신경 쓸 일이 없는 점도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농촌브라더가 축사에 대한 수입 공개를 했는데 축사에서만 나오는 이 3,600만 원이라는 돈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고, 농촌에서 이렇게 고정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는 농부한테는 마음의 무게를 좀 덜어줄 수 있는 공간이죠. 이 농촌의 일상을 담고 있는 농촌브라더 채널 성장에 항상 열심히 농사만큼은 진심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브라더, 어떻게 이 미타구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농촌브라더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들에서 일할 게 많이 줄었죠. 겨울에는 이 축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축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영상으로 많이 담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농촌브라더에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제가 댓글들을 보고 아 이런 영상을 준비하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영상이 있으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농촌브라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